2번 문제도 조명 문제인데 2번 문제는 그냥 용어 설명이죠. 조명 효율에 대해 설명하시죠. 근데 그 조명 효율을 나눠서 전동 효율이 뭐냐, 발광 효율이 뭐냐를 갖다가 설명해 보라 이거지. 그러면 자, 제가 저 답을 갖다가 써주기 전에 자, 아주 기본적인 거 조명. 얘가 어떤 조명 기구야? 조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전등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절로 우리가 어떤 조도가 나오는 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입력을 걸어야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전기 공급해야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입력을 갖다가 우리가 전력해서 피와트가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이 전등은 출력이 나올 거냐. 그 출력이 뭘로 나와요? 이제 광속으로 나온 거죠. 빛으로 나오는 거죠. 예. 광속이란 건 사람 눈이 인지할 수 있는, 그죠? 사람 눈에 느낄 수 있는 빛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이게 광속이야. 광속. 우리가 광속은 보통 표시 기호가 F라고 표시하고, 이런 것도 조명에 대한 기본이니까 정확히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단위는 루멘을 쓰게 돼 있죠. 루멘. 그러면 광속의 정의가 뭐냐? 광속은 어떤 조명 기구에서 발산하는, 지금 그림처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총 빛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요 조명기구에서는 요 피가 전기가, 그죠? 전력이 입력이 되는 거고, 요 광속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거 첫 번째 문제 요구하는 건 전등 효율이란 게 뭐냐? 전등. 이 전등 자체 효율,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 이거 갖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효율의 개념은, 모든 기구의 효율의 개념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입력분의 출력. 그러면 이 자체 전력이 입력이 되는 거고, 요 빛이 출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전등 효율이라는 게이 조명 기구의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한, 답안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한, 요 조명기구 전체 발생되는, 전체 발산 광속의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조명기구의 효율이라고 해서 공식을 쓴다면, 정의 이렇고, 어차피 조명기구가 어떤 기구의 효율이든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입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의 와트가 되는 것이고, 그죠? 출력은 광속, F의 루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은 P분의 F에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가 루멘포와트예요. 즉, 우리가 전등의 단위는 지금 보듯이 F가 광속이고, P가 전력이니까, 루멘포와트니까, 우리가, 효율은 루멘포와트죠.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효율은요,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효율이 80%냐, 50% 이렇게 하는데, 이 조명만큼은 몇 퍼센트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루멘 퍼 와트라는 걸 갖다가 효율이라고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지금 조명 효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게두 번째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2번 문제가 지금 4점짜리인데,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효율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전등 효율과 발광 효율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그거 같거든요, 효율이. 좀 틀리죠. 자, 그러면 전등 효율은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등 효율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발광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지. 그럼 발광 효율은 좀 전에 전등 효율하고 좀 틀린가요? 틀리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입력이 들어가서 전력이 들어가서 조명이 나오는 건 맞아. 그게 광속이야. 근데 그 광속이요, 요 입력이 들어갔을 때이 나오는 빛이, 이렇게 지금 광속이란 건 사람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빛은 사람 눈이 인지를 못하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느낄 수 있는 빛의 파장이란 게 있거든요. 그 파장을 벗어나서 나오는 빛은요, 사람의 빛으로 인지를 못해. 그죠? 그러면 이 광속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거를 갖다가 방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빛이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광속뿐만 아니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눈이 느낄 수 없는 뭐 어떤 빛까지도 포함된 게 바로 방사속이에요. 그러면 방사속의 정의는 광원. 광원이 어떤 이런 조명기구가, 어떤 조명기구 또는 광원이 단의 시간 동안,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단의 시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빛의 방사 에너지다라고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눈을 인지하든 못하든 나오는 총 방사되는 그 어떤 빛의 양을 말하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면 이 나오는 빛의 양에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이용하는 거는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발광 효율은 지금 요 사람이 눈을 인지하든 못하든 모든 빛의 양, 그걸 갖다가 제가 방사속이라고 그랬죠. 이 방사속도 어차피 어떤 빛이니까 단위는 루멘을 갖다 똑같이 쓰게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방사속은 우리가 기호가 파이라고 표시하고요. 단위는 루멘을 쓰게 돼 있어요. 루멘이 아니고 와트, 에너지니까. 와트. 그러면 방사속에 대한, 방사속이라는 건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의 양뿐만 아니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빛의 양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모든 총 빛의 양, 에너지에서 방사속에 대한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빛,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광속이잖아요. 광속의 비율. 그러니까 우수한 조명기구를 한다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거죠. 그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발광 효율이 된 거예요. 그 발광 효율은 또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방사속, 제가 파이라고 했잖아요. 파이 와트. 그 다음에 광속은 F 루멘이고. 그래서 단위 자체는 역시 루멘 퍼 와트 똑같은 거죠. 자, 전능 효율과 발광 효율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전능 효율은 말 그대로 전력에 대한, 입력 전력에 대한 사람 느낄 수 있는 빛의 양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 발광 효율은 요 전력이 아니고 조명기구를 키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그 총 빛의 양이 방사속,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광속까지 포함된 거, 거기에 대한 광속의 비율을 우리가 발광 효율을 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다음에 전능 효율과 발광 효율 이렇게 또 문제 또 꺼낼 때 어떻게 쓰면 되나요?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금 요 칠판에 적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방사속, 광속, 소비전력, 광속 그런 차이만 아시면 되는 거죠.